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오늘은 제가 카양코에가 이렇게 물을 주려고 오늘 딱 보니까, 지금 꽃이 많이 졌어요. 제가 1월 초에 구입해 왔으니까 한달반 정도 꽃을 본것 같아요. 이렇게 꽃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. 그래서 꽃대를 자르기로 했답니다. 이 꽃대가 잘라줘야 또한 2주 후에 꽃이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꽃대를 한번 잘라줘 보겠습니다. 꽃대 자르는 것은 이렇게 소독된 가위로 자르시고요. 꽃대 자르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 바싹 잎 부분에 바싹 자르셔야 됩니다. 네, 일단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바싹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. 다 잘라주고요. 이것도 잘라줍니다. 잎에 바싹, 최대한 바싹 잘라줘요. 이것도 바싹 잘라줍니다. 무성하게 폈던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니까 나뭇잎이 또 무성하게 남았네요. 이쪽에 또 잘라줘 보겠습니다. 이쪽도 거의 꽃이 져가고 있어요. 이렇게 꽃이 질 때, 이때 바로 잘라주시는 게, 영양분이 지금 이렇게 지고 있을 때 꽃대로 가기 때문에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 잎의 영양분이 예,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대를 잘라줍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꽃대의 씨앗을 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밑에 잎들이 좀 무성하게 자라질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는 게 좋답니다. 다육이도 마찬가지죠.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는 잎에 영양이 안 가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죠. 이렇게 바싹 잘라줍니다. 최대한 바싹. 요거는 다육이하고 좀 다르게. 그래야 꽃대가 나옵니다. 이거는 꽃대를 또 봐야 하니까요. 다육이는 꽃대를 또볼 필요가 없지만, 이거는 꽃대를 또 봐야 하거든요. 꽃을. 그래서 이렇게 바싹 잘라줍니다. 다육이하고 잘라주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. 다육이는 좀한 1cm 정도 남겼는데 이거는 바싹 잘라줘야 꽃대가 또 나와요. 별로 안 이뻐졌지만 여기서 이제 또 꽃이 나오면은 또 이뻐지겠죠? 저는 요 꽃대 자른 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기다가 저는 또 물꽂이를 한번 해줘봅니다. 물꽂이. 이거는 또 물꽂이가 가능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물꽂이를 해봅니다. 꽃대가 물이 나올 뿌리가 내릴지 안 내릴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는 물꽂이를 한번 해줘봅니다. 이렇게 해보고요. 이게 좀 모자르면 또 다른 데다 또 하면 되거든요. 예, 나머지는 또 요병에다 물꽂이를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꽃대를 잘라서 이렇게 물꽂이까지 해봤습니다. 물꽂이 해서 여기에 뿌리가 내리는지 제가 이거 뿌리 내리는 모습하고 나중에 이거 제가 오늘 꽃대 자르기 한거 있죠? 이 꽃대 자르기 한 거에서 꽃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영상을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꽃대를
꽃을 또 다시 보려면은, 요거는 꽃, 우리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 잎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꽃대를 바싹 안 잘라주는데, 요거는 꽃대로 이렇게 바싹 잘라줍니다. 끝까지 이렇게 꼬집기도 한번 해줘봐요. 이것도. 그러면은 바싹 잘라주면 더 예쁜 꽃이 나오겠죠? 이렇게 바싹 잘라줘서 꽃대가 또 나올 것 같아요. 여기도 밑에도 또 지금 잎이 나오고 있네요. 여기에 꽃이,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. 잎이. 또 이제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잘라주면 더욱더 꽃이 예쁘게 무성하게 피겠죠? 네, 그러면은 이 꽃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랑코에의 이 꽃대에 꽃이 올라오는 거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